네, 올해 들어서 35개 업체 이 무상증자에 나섰다고 하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종 기자, 그렇죠? 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총 35개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그런데요. 35곳이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개 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4배 넘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3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 조금씩 이제 그 흘러나오는 네, 그 감염이 네, 네. 이제 네, 네. 나오던 그런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2월에 1차 대유행이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면서 네.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완전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풍부한 유동성 환경 속에서 올해는 이제 이런 모멘텀을 활용해서 무상증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좀 살펴보면 한 3분의 1 정도 기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올해 무상증자를 이제 결정한 상장사를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11곳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무상증자를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좀 톡톡히 누렸는데요. 실제 지난달 15일 동구바이오 제약이 2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이 회사 주가는 당일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은 이후에 다음 날에도 12% 넘게 급등을 해서 이제 업계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또 지난 3일 각각 100%, 200%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EDGC와 화해약품도 당일에 이제 주가가 최대 20% 넘게 뛰기도 했고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무상증자가 많았고 또 무상증자가 곧 주가 부양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그 방송 지켜보신 분들 중에 또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이 증자 자체의 개념도 약간 뭐지 하면서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 특히 무상증자 해서 왜 주가가 오르는 거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무상증자에 나서면서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네. 말을 알려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뭔지부터 또 확인을 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리는 거예요. 주식 수를 네.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이제 늘어난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공짜, 무상으로 받느냐 이거를 갈리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유상증자,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모집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사고 싶은 매수자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현재 시세보다 좀 싸게 발행해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청약을 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주식 수 네. 늘리는 거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지불한 금액이 있죠. 이게 자본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보통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제 그 주식을 받는 건데 기업이 자본 잉여금이라고 해서 유보금이 있거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라는 흐름이 있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긴 하는 근데 한 주당 가치는 또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가치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단순히 주식을 늘린 건데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가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사야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성종 기자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명심을 하고 무상증자를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주 가치의 재고를 위한 순수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는 뭔가 지금 회사에 어떤 특정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결정하는 네. 그런 또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전체 검사 전문 기업인 EDGC 경우 앞서선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승리한 쪽이 대표이사에 올랐고 그 대표이사에 오른 쪽이 뭔가 이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네. 그 이슈를 좀 덮기 위한 그런 행보로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월 차트에서 봤지만 주가가 급격히 오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맞아요. 나타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이 EDGC 같은 경우는 아직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역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확인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또 그 많은 회자가 됐던 HLB. 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공식 의혹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맞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이 HLB에서 무상증자를 공시하면서 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네. 오늘도 HLB 그룹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주들을 달래는 대표의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사측은 계속 추후에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설명을 네.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주가 급락 이후에 뭔가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을 위한 네. 보상 차원이라는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